안녕하세요. 혜랑쌤이에요. 한글 공부 잘 하고 있죠? 오늘은 된소리를 할 거예요. 거센소리는 숨을 많이 내보내면서 발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 카, 바, 파, 다, 타 이렇게 어때요? 획이 하나 더해지면 소리도 그만큼 세지고 그러려면 숨을 많이 내보내면서 발음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된소리를 할 건데요. 된소리 글자를 보면 이렇게 글자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우리가 얘는 그라고 했는데 이 된소리는 끄라고 해요. 이거는 드는 된소리가 되면 뜨, 브는 된소리가 되면 뿌, 스는 된소리가 되면 스, 즈는 된소리가 되면 쯔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가 된소리를 발음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 힘을 많이 주어서 발음을 해야 돼요. 그 발음하려면 그 이렇게 했죠. 근데 끄 발음하려면 여기 혀에다가 힘을 더 많이 주고요. 끄 이렇게 해야 돼요. 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 발음할 때 이 혀끝을 여기다 대면서 드, 드 이렇게 가볍게 했죠? 근데 뜨를 발음하려면 여기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닿는 부분도 더 넓어질 거예요. 뜨, 뜨 소리도 높이고요. 이 뿌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선생님 입을 잘 보세요. 뿌를 발음할 때는 입을 가볍게 다물었다가 뿌 이렇게 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뿌를 발음하려면 입술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뿌, 뿌 이렇게 알겠죠? 입술에 힘을 많이 주면서 소리를 높여서 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쯔를 발음하려면 여기에 혀를 살짝 갖다 대면서 쯔, 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쯔는 어때요? 여기에다가 힘을 조금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게 갖다 대면서 쯔, 쯔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스도 마찬가지죠. 스를 발음할 때는 어때요? 여기 아랫입에다가 혀를 살짝 대고 여기로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스, 스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스를 발음하려면 여기에다가 힘을 많이 줘서 소리를 높이고 스, 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도 많이 줘야 되고 소리도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다 봐요. 그래서 두 개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힘 많이 주고 소리를 높여서 그, 끄, 드, 뜨, 브, 뿌, 스, 스, 즈, 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씩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힘 많이 주고 소리 높여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끄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기, 끼 가, 까 거, 꺼 그, 끄 고, 꼬 구, 꾸 개, 깨 개, 깨 드, 뜨예요. 디, 띠 다, 따 더, 떠 드, 뜨 도, 또 두, 뚜 대, 때 대, 때 이번엔 선생님이 기 하면 우리 친구가 끼 해주는 거예요. 기, 가, 거, 그, 고, 구 개, 개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디 하면 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디, 다,
더 그 도 두 대 대 이번엔 이렇게도 읽어볼까요?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끼 까 꺼 끄 꼬 꾸 깨 깨 혼자 읽을 수 있으면 혼자 읽어도 돼요. 따라 읽으세요. 띠 따 떠 뜨 또 뚜 떼 떼 어때요? 이 된소리 읽을 때는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번엔 입술에 힘을 많이 주면서 읽어야 돼요. 북부예요. 먼저 따라 읽어봐요. 비, 삐, 바, 빠, 버, 뻐, 부, 뿌, 보, 뽀, 부, 뿌, 배, 빼, 배, 빼. 선생님이 비 하면 삐 하고 입술에 힘을 많이 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비, 바, 버, 그, 보, 부, 배, 배. 어렵지 않죠? 이번엔 여기 된소리만 같이 읽어볼게요. 삐, 빠, 뻐. 뿌, 뽀, 뿌. 빼, 빼. 입술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번엔 스, 스 볼까요? 스, 스. 선생님 이렇게 읽을 테니까 먼저 따라 읽어보세요. 시, 시. 사, 사. 서, 서. 스, 스. 소, 소. 수, 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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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번엔 쯔, 쯔 해볼게요. 지, 찌, 자, 짜, 저, 쩌, 쯔, 쯔, 조, 쪼, 주, 쭈, 제, 쨔, 제, 쨔. 혀에 힘 많이 주면서 잘 읽고 있죠? 선생님이 시 하면 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 사, 서, 스, 소, 수, 세, 세. 잘했어요. 이번엔 선생님이 지 하면 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 자, 저, 즈, 조, 주, 제, 제. 오, 잘 읽었어요. 우리 이제 등소리도 척척 읽을 수 있죠? 자, 이번엔 이렇게 같이 읽어보아요. 시, 사, 써. 쓰, 소, 수. 세, 세. 이번엔 쯔 읽어볼게요. 찌, 짜, 쩌. 쯔, 쭈, 쭈. 쨔, 쨔. 이렇게 혀와 배에 힘 많이 주고 씩씩하게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글자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한글을 거의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그, 끄, 크. 느, 트, 뜨, 트, 르. 무, 푸, 뿌, 푸. 스, 스. 쯔, 쯔, 츠. 으, 흐. 이렇게 획이 늘어나는 것은 거센 소리로 숨을 많이 내보내면서 발음하고 여기에 두 번씩 쓴 글자는 된소리로 소리를 높이고 힘을 많이 주어서 발음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구죠?
코끼리 누구예요? 아빠. 이새 이름은 까치. 요 곤충 이름은 메뚜기. 그리고 아저씨. 이거는 찌개.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운 된소리가 있어요. 글자가 두 개씩 써 있는 거 잘 보세요. 코끼리. 끄 소리 어디에 있나요? 끼에 있죠. 아빠. 뿌 소리 어디 있나요? 빠에 있죠. 까치. 끄 소리 어디 있나요? 까에 있죠. 메뚜기. 뜨 소리 어디 있나요? 뚜에 있어요. 아저씨. 쓰 소리 어디에 있어요? 씨에 있죠. 찌개. 쯔 소리 어디에 있어요? 찌에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된소리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끼, 빠, 까, 뚜, 씨, 찌. 이번엔 된소리 글자가 들어간 문장 읽기를 해볼게요. 둘이 뭐하고 있어요? 뽀뽀하고 있어요. 그쵸? 뽀뽀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누구예요? 너구리고요. 이 친구들은 누군지 알아요? 오소리예요. 자, 같이 읽어보아요. 나무 아래서 뽀뽀. 너구리가 뽀뽀. 오소리가 뽀뽀.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따라 읽어봐요. 나무 아래서 뽀뽀. 너구리가 뽀뽀. 오소리가 뽀뽀. 이번엔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어보아요. 나무 아래서 뽀뽀. 너구리가 뽀뽀. 오소리가 뽀뽀. 네, 잘했어요. 이번엔 누가 했나 볼까요? 이 새 이름은 누구라고 했죠? 까치요. 이 친구는 잘 뛰는 치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타조가 있고요. 타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조개가 있네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까치 따라 치타 가고, 치타 따라 타조 가고, 타조 따라 조개 가고. 그림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읽어봐요. 까치 따라 치타 가고, 치타 따라 타조 가고, 타조 따라 조개 가고. 잘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어보아요. 까치 따라 치타 가고, 치타 따라 타조 가고, 타조 따라 조개 가고. 여기 동영상 들어가서 열심히 복습하기예요. 한글 척척읽기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글 척척읽기 1, 받침 없는 글자, 거센소리, 된소리 읽기를 연습하면 돼요. 책이 없으면 비디오로 봐도 돼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벤소리는 소리를 높이고 발음 기관에 힘을 많이 주며 발음하면 됩니다. 벤소리 내기는 잘하지만 글자는 못 읽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소리에 먼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글자를 읽어도 괜찮아요. 이제 자음자 19개의 글자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입 모형으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자음자를 한꺼번에 복습할 수 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구강 모형 활용법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문장 읽기에 나오는 것처럼 끝말잇기를 하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글 척척 읽기 1. 거센 소리, 된소리 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이 한글 천재 만듭니다.